여러분, 오늘은 주말, 또 신나는 캠핑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또 기분 좋게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영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올리면 구독자 수가 늘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영상이 거의 180개가 다 돼가는데 구독자 수가 100명 겨우 돌파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삶이랑 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삶이 엉망으로 가듯이 영상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고 나서 대충 편집해가지고 올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고 구독자 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와이프한테 장난치기. 우와! 재밌게 한번 장난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와이프한테 샴푸 대신 퐁퐁 갖다 주기. 아니, 퐁퐁을 샴푸라고 속이기. 그 같이 캠핑 가는데 샴푸가 없다 그래서 샴푸 좀 챙겨달라 그러길래 퐁퐁을 대신 넣어가지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과연 샴푸라고 속을 것인가. 와이프를 만나러 가기로 한 장소로 혼자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가 이 배경음악은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기억이 얼핏 나는 게, 저 운전하다가 누가 좀 되게 기분 나쁘게 끼어들었나? 그래가지고 되게 막 그 짜증이 막 나가지고 그 약간 시비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이렇게 핸드폰 이제 영상 녹화 버튼 눌러놓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랑 되게 기분이 나쁜, 막 그렇게 진짜 짜증이 나는 상황일 때, 아, 진짜 어떤 표정일까? 내가 되게 화가 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고 나서, 아, 되게 의외로 아무렇지 않았구나. 아, 참, 나는 그 짜증이 막 되게 나고 화가 막 나름 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가야로. 안녕하세요. 5호? 5호 와있어. 도착했어. 어떤 아저씨 알려줬어. 여기 가면 된다고. 우와. 이야, 이 풍경이 이게 끝내주는구만. 야, 여기 또, 응? 색색들이 이거 채소도 심어놨어. 캐라반, 크, 이게 뭐라고? 22만원에. 이런 걸 또 빌려가지고 또 저희 와이프가 또 저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야? 저희 친구 있어요. 아, 진짜? 이 친구도 여기 왔어? 여기 오셨잖아. 아, 그래? 아, 저번에 그 여행 같이 갔던 그 친구? 그 저번에 거기. 와, 여기 진짜 캐러반 엄청 비싸기만 하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친절해가지고. 야, 그날 참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감기가 되게 계속 심해가지고 막 기침 엄청 하고 막, 그래서 막 영상도
나중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먹는 그런 거 영상도 하나도 제대로 못 찍고 고기도 거의 못 구워 먹고 그러고 왔는데 와 진짜 와 진짜 이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불친절하고 별로인 그런 캐러반에 와가지고 그 와이프가 진짜 헛돈 쓴다고 생각해서 되게 좀 짜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진 하나 찍으러 간 건데 와이프도 인스타 보고 또 누가 이거 찍은 거 보고 부러워서 자기도 찍으려고 갔겠죠. 아휴 인간. 야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너 저번에 그 우리 캐러반 갔을 때 너 그거 샴푸 갖다 달라고 했을 때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거 샴푸 대신 퐁퐁 넣었잖아. 그래서 너 샴푸 아니야? 응 퐁퐁 넣었어. 어쩌지 뭔가 이상해서. 어떤 거 이상해서? 그거 촉감? 아 그치 뭔가 샴푸 원래 끈끈하잖아 좀 더 찐득찐득 이런 느낌 아니 저 그거도 아니, 뭔가 샴푸보다도 이렇게 좀 더 좀 더 물같이 좀 연하지 응. 근데 너 그거 샴푸 아닌 거 전혀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그거 또 도대체 뭔데 그 퐁퐁 주방 세제 야 죽을래 뭐 그거도 써서 야 진짜? 진짜 미치겠네 야 네? 그거 때문에 뭐 그거 지금 피부 이렇게 되시나? 아니야 그 그거 때문에 아니야 근데 너 그걸로 보면 머리만 감았어? 아니면 머리 다 전세 다 몸도 다 그걸로 다 씻었어? 당연하지 와 대단하다 뭐 그거도 제니 이끄야